자, 그럼 우리 홈페이지로 와서, 우리 수업의 홈페이지로 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그 플럭스, 공부했던 플럭스 예, 제가 아직 설명드리지 않은 몇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럭스의 여러 속성들이라고 제가 링크해 놓은 요런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이 속성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 각각의 속성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한번 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우선 요 제일 위에 있는 거 보면은 이 위쪽 처음에 설명드릴 것들은 뭐랄까요? 컨테이너에게 주어지는 속성이고요. 뒤에서 설명드릴 것들은 각각의 아이템에게 주어질 속성들입니다. 자, 우선 컨테이너에 주는 속성 중에 우리 배웠던 플럭스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로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컬럼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가 요거라면 로우 리버스는 이렇게 되고 컬럼이 이거라면 컬럼 리버스는 이렇게 되죠. 예, 요거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플럭스의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안 배운 건데 플럭스 랩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값은 no 랩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 그런데 no 랩과 랩과의 차이는 랩을 하게 되면 이 컨테이너의 크기보다 아이템들의 크기가 크다면 아이템들의 크기의 합이 크다면 그 아이템은 줄바꿈이 돼서 아랫줄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리버스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lign items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는 align items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우리의 이 플럭스의 direction 예, direction은 현재 어떤 상태였나요? 현재 row예요, row 이렇게 stack이면 얘가 접시처럼 column이면 얘들이 예, 이렇게 수직으로 배치가 됐을 거예요. 지금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기본값은 stretch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컨테이너에 아이템들이 있고 그 컨테이너가 플럭스가 되는 순간에 아이템들은 컨테이너의 높이 값과 같아져요. 그것은 아이템들이 스트레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스트레칭 생각해 보세요. 쫙 기지개 피다 이런 거죠. 예. 그러면 각각의 그 아이템들이 자신의 컨텐츠 크기만하게 되려면 플럭스 스타트라는 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플럭스 엔드 예, 이렇게 되면 예, 자신의 크기를 갖게 되고 스타트면 시작, 엔드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센터는 중간 그리고 베이스라인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컨텐츠들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컨텐츠들의 자 여기 쫙 제가 줄을 거보면 보시는 것처럼 밑줄이 있죠. 가상의 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줄을 쫙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이 베이스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어디다 쓰는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다시 그걸 보죠. 자, 코드로 가서 우리 코드에서 여기 있는 코드 너무 메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줄일게요. 예. 그리고 요렇게 자, 여기 있는 우리 웹사이트 예. 이 웹사이트의 지금 정렬 상태가 화면 위쪽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여기 있는 요 컨텐츠가 화면의 가운데에서 시작되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자, 방금 우리가 배웠던 요 베이스, 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센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요거 있잖아요. 컨테이너를 감싸고 있는 바디를
플럭스로 지정하고, 그리고 이 바디의 안쪽에 있는 아이템인 컨테이너를 센터로, align items의 센터로 지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바디를 display flux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의 아이템인 div를 아이템을 align items라고 하고 센터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얘는 화면 가운데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정보가 늘어나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그때는 화면 위쪽부터 시작하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만약에 텍스트가 적어지게 되면 화면의 정 가운데 위치에서 뭔가 여백이 충분히 많은 그런 레이아웃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옛날에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플렉스에서는 이런 게 이렇게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또 내려가 보면은 자, 이번에는 justify content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justify content는 여기 있는 online items가 수직과 관련된 정렬의 결정을 한다면 justify content는 수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평. 예. 여기서 얘기하는 수직, 수평은 요거는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자, 현재 플럭스의 진행 방향은 row예요. row. 이 row일 때 align items는 이 row의 반대쪽에 있는 축의 정렬 방식이라고 생각합시다. justify content는 이렇게 row 방향, row가 그 맞아. 디렉션이 로우면은 예. 요렇게 그 행 방향의 예. 정렬 상태를 지정한다는 겁니다. 아, 참 설명하기 힘드네요. 예. 여러분 잘 이해하셨기를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예.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갑니다. 자, 그럼 우리 예제에다 요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제가 여기 있는 우리 화면에 이 UI가 지금 화면 전체를 쓰니까 너무 밉죠? 그래서 얘를 폭을 제가 줄여서 화면의 가운데다가 위치를 시켜볼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컨테이너 있죠? 말고 예, 그쵸. 이 컨테이너가 지금 화면 전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컨테이너의 폭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width 값을 뭐 예를 들면 800px 이런 식으로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의 크기가 800px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럼 여기 여백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운데로 얘를 위치시키려면 자, 여기에서 요 컨테이너의 부모인 바디에 align items를 아니죠. justify 컨텐츠를 센터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화면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저는 여기 있는 요 컨테이너의 border를 1px의 solid에 gray를 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기본적으로 화면 가운데에 위치하지만 만약에 요 화면이 좁아져서 이렇게 스크롤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위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UI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거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 쉽지 않아요. 직접 이런 플럭스를 쓰지 않고 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인 컨텐츠라는 것은 얼라인 아이템 수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자, 플럭스 스타트를 하면 위로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엔드를 하면 밑으로 내려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엔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두 개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자, 얼라인 아이템스는 그 컨테이너 밑에 있는 아이템 전체를 정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얼라인 컨텐츠는 여기 보시면 센터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같은 행에 있는 거 있죠. 요걸 하나의 그룹으로 쳐서 그 그룹과 그룹 사이의 정렬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얼라인 컨텐츠입니다. 예, 이거 좀 미묘한 차이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대충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property pod flex items라는 것은 이 컨테이너 말고 아이템들의 정렬과 아이템들에 부여되는 속성들입니다. 자, online self는 기본적으로 online items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것만 예외적으로 다르게 여러분이 값을 주고 싶을 때는 online self를 쓰시면 되고요. 자, flux, glow 배웠고, shrink 배웠고, 그리고 flux는 우리가 배웠던 flux, glow와 shrink와 basis를 축약한 겁니다. 그래서 플럭스의 값으로 만약에 1이 온다면 그것은 플럭스 그로우의 값이에요. 그리고 플럭스의 속성 값으로 1, 0, 100% 이렇게 오면 1은 그로우, 2는 shrink, 3은 basis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더인데요. 자, 오더는 순서라는 뜻이죠. 즉,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들의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 오더를 씁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예제를 보시면은 우리의 그 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부, 그 다음 메인, 그 다음 어사이드인데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 순서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메인이 먼저 오게 하고 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화면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시는 것처럼 메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나옵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우선 그 전에 왜 이런 경우가 필요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검색 엔진이 위쪽에 오는 컨텐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색 엔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니까. 그리고 검색 결과는 보통 화면 위쪽에 있는 텍스트를 출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물론 검색 엔진은 내부 태그를 보고 얘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지만 예, 여기 있는 얘가 출력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코드는 이렇게 작성하고 화면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내부에 오더를 1로 주고 0으로 주고 메인에 오더를 1로 주고 어사이드에 오더를 2로 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옛날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 제가 지금 오더, 순서를 내부를 0, 1, 2를 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과 똑같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중에서 다른 애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메인은 지금 오더가 뭐겠어요? 0, 1, 2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부의 오더를 마이너스 1로 주면 누구보다 숫자가 앞서요? 메인보다 숫자가 앞서니까 나머지를 수정하지 않고도 우리가 똑같은 이펙트를,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것이 오더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플럭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플럭스 굉장히 저는 중요한 기능일 것 같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한 기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래된 브라우저들은 사라지고 있거든요. 모바일에서는 이미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데스크탑에서도 여러분이 모든 사용자들을 수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예, 이 플럭스는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곧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플럭스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도 요 기능 수련을 좀잘 해보세요. 프로퍼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속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속성들을 조합했을 때 아주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체크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주요한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체크해서 조합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레이아웃을 짜고 상상력을 표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